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큰돈을 노리고 가상화폐 투자에 나서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샀다가 얼마 안 가서 바로 파는 이른바 단타 매매를 반복하는 한 인터넷 방송은 무려 10만 명이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그 방송에서는 한 번에 많게는 2억 원어치를 사들이기도 했는데 이렇게 값이 치솟으면서 도박판처럼 변해버린 가상화폐 시장의 실태를 먼저 화강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이 초단위로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단타 거래를 합니다. 한 번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어치를 사들이는데 순식간에 돈을 벌었다가 5초 만에 80만 원 벌던데 금세 잃기도 합니다. 10만 명이 넘는 네티즌들이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진행자가 BJ를 따라하지 말라고 고지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모방 매매할 뜻을 밝혔고 BJ가 사는 특정 종목이 급등락하기도 했습니다. 도박 수준으로 이게 전망이 있다, 뭐 좋다가 아니고 이런 게 이쁘네 하고 사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따로 동조가 돼서 같이 사고 이 BJ가 팔아버리면 떨어진 가격에 다른 사람이 또 손해보는 사람이 생기고 도박판과 다름없는 거래 현장이지만 어떤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금융당국이 먼저 법률적 판단을 내려야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도박이랑 굉장히 유사한 심리예요. 이 안에 무슨 가치가 있고 뭐 그런 것보다는 사실 저 사람 당장 돈 벌었어? 나도 벌고 싶어. 나는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내면 수익금 중 250만 원을 뺀 나머지 액수의 20%가 세금으로 징수됩니다. SBS 화강윤입니다.